21만 7,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넵튠입니다. 넵튠은 2012년 1월 설립된 동사는 대신 밸런스제 1호 기업인 수목저과의 합병을 통하여 201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모바일 게임의 제작으로 플랫폼별로는 모바일 게임에 속하고 장르별로는 캐주얼 게임 및 퍼즐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는 소셜 카지노 게임, MOBA, RPG, 퍼즐, 디펜스 장르 등을 개발 및 서비스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캐주얼 게임 및 퍼즐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개발하고 있음. 대시 적극적인 M&A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은 소셜 카지노 게임, MOBA, RPG, 디펜스 장르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임. 대시 자체 개발 캐주얼 게임인 사천성 시리즈와 함께 소셜 카지노 게임, 전략 기반의 서바이벌 게임인 이터널 리턴, 구, 영원 회귀, 블랙 서바이벌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소셜 카지노 게임의 역성장에도 자회사를 통한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애드엑스플러스의 연결 편입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신장으로 영업비용 역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블랙 서바이벌 IP를 활용한 방치형 모바일 게임 출시, PC 온라인 게임 이터널 리턴의 정식 서비스, 자회사를 통한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등 라인업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넵튠의 시가총액은 6,2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넵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위입니다. 넵튠의 상장 주식수는 4,650만 6,928주입니다. 넵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넵튠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49.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6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43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3배, 8,6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7억 원, 마이너스 246억 원, 마이너스 28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8번지억 원, 698억 원, 마이너스 1,705억 원입니다. 넵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번지 28%이고 유보율은 1663.7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4.55이며 전일 대비해서 20.84 더하기 0.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9.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58-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넵튠의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3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000원보다 2,3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